네,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초보자분들도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는 까만색 배경에 흰색 글자만 나오는 영상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그갭 클립이라는 빈 공간을 확보하는 클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파이널 컷 프로 10 같은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 타임라인을 쓰고 있고, 그래서 영상이 없으면은 다른 클립을 붙일 수가 없기 때문에 갭 클립을 활용을 해서 빈 공간을 만들고 그빈 공간에 이제 텍스트를 넣어서 까만색 배경을 유지하면서 음악이 나오고 글자가 나오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타임라인이 비어 있기 때문에요. 갭 클립을 넣어 줍니다. 에딧에서 인서트 제너레이터에서 갭을 넣어 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갭 클립이 들어갔죠. 이갭 클립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빈 클립입니다. 이 클립에 텍스트와 이제 음악을 넣어서 밑에 이제 붙일 텐데요. 음악 같은 경우에는 뭐 자신의 목소리를 녹음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유튜브 라이브러리나 아니면 원하시는 음악을 사용하셔가지고 임포트를 하신 다음에 타임라인으로 끌어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배경음악을 할 때에는 배경음악과 그리고 글자가 바뀌는 부분이 딱딱 맞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음악과 텍스트 변동이 어색하게 바뀌게 되면은 이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드럼 비트가 있는 조금 이제 박자가 알맞게 진행이 되는 음악이 저는 이제 좋아가지고 그런 음악들을 많이 쓰고 있고요. 자, 요 정도 부분부터 한번 시작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갭 클립 하나와 음악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를 넣어가지고 붙이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음악이 쿵쿵짝이 있으니까 이 박자에 맞게 글자를 딱딱 맞게 변동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요만큼 요 정도 되는 길이면은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로 맞추려면은 글자를 넣으시면 되는데, 일단은 베이직 타이틀로 넣어보겠습니다. 딱딱 맞게 바뀌는 것 같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글자를 넣으실 때에는 또이 베이직 타이틀 넣게 되면은 이 길이가 자동으로 너무 길게 되어 있으니까 앞에 있는 클립을 마우스로 선택을 하시고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시면은 이게 복사가 됩니다. 그래서 또 붙이고 또 붙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하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갭 클립을 먼저 음악에 맞게 잘라놓고 그 자른 거를 토대로 이 텍스트를 넣으니까 좀 빨리 할 수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재생을 해가지고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서 음악을 듣는 와중에 박자가 바뀌는 부분마다 이갭 클립을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되는데, 자르는 단축키는 커맨드 B를 누르시면 되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요런 식으로 하면은 갭 클립이 잘려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베이직 타이틀을 복사해서 음악에 딱딱 맞게 맞추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그래서 음악이 바뀌면서 글자가 같이 바뀌는 이 효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글자를 한번 넣어보죠.
뭐잘 바뀐 것 같네요. 그리고 혹시나 이게 이제 잘못 잘렸다, 내가 살짝 자르는 게 늦어가지고 잘못 잘렸다 하시면은 이 마우스로 조정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당기면은 자동으로 이제 당겨지거든요. 그래서 뭐 혹시라도 실수했다고 해도 뭐큰 관계는 없고, 자 이제 글자를 이제 바꿔주면 되겠죠. 글자 바꾸는 방법은 여기에서 미리 보기 창에서 글자를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바꾸셔도 되는데, 보통 파이널 컷 프로 같은 경우는 이 더블 클릭하는 과정에서 이게 이 글자가 세부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움직여 버리면은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요.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고 글자를 클릭하고 인스펙터 창에서 여기에 텍스트 항목이 있죠. 여기에서 이제 바꿔주면은 위치 조정 없이 편하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다 바꿔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글자를 다 변동을 했습니다. 한번 미리 한번 볼게요. 좀 마음에 들게 나온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지금은 까만색 배경에 흰색 글자만 있어 가지고 글자가 약간 작게 보이는 것 같아서 글자 크기를 좀 키우겠습니다. 글자 크기는 마찬가지로 인스펙터 창에서 폰트를 이제 설정을 하시고 글자 크기를 뭐 숫자로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 사이즈 슬라이드 바를 움직여서 맞춰 주셔도 됩니다. 130 정도 해볼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에도 130으로 바꿔줘야 되고, 끝에 것도 130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걸 하나하나 하면 오래 걸리니까, 드래그 하셔가지고 전체를 맞춰놓고, 이 상태에서 130으로 일괄적으로 바꾸게 되면은 전체가 다 바뀝니다. 잘 바뀌었죠? 자, 글자 색깔은, 제일 밑에 보시면은 여기에 Face라는 부분에 앞에 체크가 되어 있고, 여기를 Show를 누르시면은 컬러 부분이 나옵니다. 이 색깔을 바꾸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글자 색깔도 다 바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일 뒤에 보면은 아까 전에 추가했던 갭하고 배경음악이 지금 뒤에까지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부분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상을 단축키 B를 이용해서 갭 클립도 잘라주고 음악도 나머지 부분을 잘라준 다음에 선택해서 백스페이스로 지워버리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상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됐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 영상의 끝나는 부분에는 이 스무스하게 없어지면서 사라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기 트랜지션에서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지금 이 글자 창이 길이가 짧아가지고 지금 두 개로 들어가 버렸네요. 이렇게 하면 스무스하게 글자가 없어지면서 영상이 끝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가지고 스무스하게 없어지도록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위에 부분하고 딱 맞으면 좋겠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마우스로 페이드 아웃을 줘도 됩니다. 자, 요번에는 제가 그 음악에다가 크로스 디졸브를 넣어가지고 완성된 영상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